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수요일 역시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해 앞바다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해안으로 너울이 더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남권 남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해역으로 출조 나서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매우 좋음에서 나쁨까지 골고루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동해안은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바람과 파고가 무난해 출조 어렵지 않겠습니다. 특히 상황 등도와 하조도는 각 대상어와 수온까지 알맞겠는데요. 채비 잘 갖추셔서 재밌는 낚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전 포인트 보통 들어왔습니다. 대체로 낮은 물결과 적당한 바람이 전망되는데요. 다만 검은도는 바람이 초속 8m 내외로 불 수 있어 원활한 캐스팅 진행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울산에서만 초록불 켜졌네요. 최대 파고 0.7m에 바람은 약 초속 4m로 불겠습니다. 반면 나머지 세 포인트는 출조 자제하셔야겠는데요. 파고가 1m 이상 높겠고 후포는 바람도 매섭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물결이 적당하게 일어주겠는데요. 하지만 성산포는 한때 초속 약 9m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면서 출조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